풋사회장 1층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앵크링입니다. 지금 여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 운동장도 사적 모임으로 다 막히고 이제 운동하기가 너무 힘든 요즘을 보내고 있는데 거리 두기 우리 모두 힘냅시다. 축구를 못하고 지내는 게 아쉬워서 그러던 와중에 지인 찬스를 통해서 풋사회장 1층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제가 꼭 와보고 싶었던 로꼬 풋사회장 실내 구장이 있거든요. 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저희 이런 또 공장형 카페나 공장형 이런 인테리어 너무 좋아하는데 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자물쇠까지 이렇게 앤틱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장이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지하로 들어가면 B구장이고요. 지하로 들어가는 B구장. 오늘 저는 A구장을 통째로 빌려주셨기 때문에 A구장에서 혼자 축구를 하러 갑니다.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대박. 구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 이렇게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구장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여기는 풋살하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코로나 풀리면 친구들이랑 행사하고 여기 빔 프로젝트도 있대요. 빔 프로젝트 축구 뭐 응원하고 이제 또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와우. 웨이트장도 있어요. 웨이트도 할 수 있어. 웨이트. 그리고 보니까 제가 혼자 개인 운동할 때 진짜 짐을 다 이고 밖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막 콘 놓고 이렇게 훈련을 혼자서 하곤 하는데 혼축 훈련할 때 그렇게 혼자 다 짊어지고 다니긴 하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네요. 이 훈련 용품이 다 있습니다. 셀프 트레이닝을 여기다가 딱 써놓고 시작을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해보려고 하는데 혼자 축구할 때 혼자 막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하면은 좀 민망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혼축 트레이닝 하실 때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그냥 조깅 같은 워밍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조깅하기 너무 재미도 없고 지루하잖아요. 가뜩이나 혼자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공을 가지고 드리블을 해요. 요 접시콘 혼자라도 이렇게 콘을 놓고 하면은 위안이 좀 됩니다.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거 하나 놓고 조금 내가 진짜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 콘을 사용을 해서 준비 운동 웜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콘을 놓은 다음에 여기를 운동장 돌듯이 그냥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혀있는 풋사회장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 끝에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끝을 따라서 돌면 되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터 있잖아요. 한강 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공터. 일반 공터에서는 이렇게 콘을 네 군데에 놓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네 드리블을 하면서 뛰는 거예요. 와. 이제 뭐 다 했고 다음 체력 훈련이나 이제 하체 훈련을 그동안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쫙 땀 빼고 혼축 트레이닝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으면 스트레칭. 앵꼬림의 훈축 일상 정말 오랜만에 축구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는데 오늘처럼 혼자라도 트레이닝 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거리 두기 해야 되고 사람들 못 모이는 때라고 해서 그냥 방구석에서 우울한 나날 보내지 마시고 잠시라도 바깥에서 혼자 축구 트레이닝 어떠실까요? 앵꼬림 여기까지였고요.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저희 채널도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빠이.